자, 31번 한번 볼게요. 자, 31번은 4개의 제과점 ABCD가 있는데, 자, B는 A로부터 동쪽으로 7, 서쪽으로 2 떨어졌다.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는데, 동쪽으로 1, 7만큼, 북쪽으로 2만큼 떨어져서, 얘 뭐가 있다? B가 있다. 그 다음, C는 B에서 서쪽으로 2만큼. 그다음 북쪽으로 4만큼 떨어져서 C가 있다. 그다음 D는 C로부터 서쪽으로 3만큼, 북쪽으로 1만큼. 자, 누구? D는 C로부터 서쪽으로 3만큼. 3만큼, 북쪽으로 1만큼 떨어져서 D가 있다. 그때 4개의 제과점이 공동으로 밀가루 창고를 만드는데요. 각 제과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최소인 곳으로 만들 때, 그러니까 어쨌든 봐. 지금 여기에 D라는 놈이 있고요. 여기에 C라는 놈이 있고요. 여기에 B라는 놈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A라는 놈이 있는데요. 나는 여기에서 각 지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제일 맞죠? 4개의 지점을 공동으로 각 제과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최소인 곳을 구할 거래. 자, 그럼 이렇게 놔두면 잘안 보이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제 좌표화하는 거야. 자, 이것도 고등학교 가면 많이 쓰이는데 좌표화할게요. 그래서 거리의 합이 최소인 걸 구할 거야. 자, 여기에다가 y축 놓고 a를 기준으로, 우리 지금 답에서도 얘기해, a를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a를 원점에다가 넣으면 b, 얘는 얼마야? 얘는 7,2겠네. 오른쪽으로 치러갖고 2니까 얘는 7,2고요. 얘는 7,2고요. 자, C는요? C가 빨간색이었나? C는요? 5,6이겠네. 맞죠? 오른쪽 얘가 지금 2 돌았으니까 5고요. 얘가 6이고요. 됐어요? 그럼 D의 좌표는 5에서 3 돌았으니까 2,7이겠네. 자,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나는 거리의 합이 최소인 점을 구하는 건데, 자, 이제 헷갈리니까 쟤 지울게. 쟤 지우고 얘 없애고 여기서, 자, 좌표만 표기할게요. 자, 이 아이가 B가 7,2. 그다음 C가 5,6. 그 다음 D가 2,7. 자, 이렇게 했을 때 A가 0,0. 자, 이렇게 했을 때 거리의 합이 최소인 점을 구한다는 얘기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다 치자. 뭐 대충 보면 이쯤이 제일 가까울 것 같잖아. 그럼 봐. P에서의 거리는 지금 여기. 나는 결국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더할 거고, 그 다음, 여기. 그래서 이시죠. 자,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더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봐. 자, 나는 이 아이들이 지금 제일, 이 거리의 합이 제일 짧을 때를 찾잖아. 그럼 생각해봐라. 동그라미랑 세모가, 여기 동그라미랑 세모를 더할 건데, 만약에 P가 여기 있어서 이게 동그라미고 이게 세모일 때가 짧겠나? P가 여기 있어서 이게 동그라미고 이게 세모일 때가 짧겠나? 아니면 딱 일직선을 쫙 그었을 때 P가 여기 있을 때가 이두 개, D까지의 거리랑 PD의 거리랑 PB의 거리 합이 짧겠나? 당연히 일직선일 때가 제일 짧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두 개의 합이 제일 짧을 때는 PD 더하기 PB가 제일 최소일 때는 직선 DB 위에 P가 있을 때야. DB 위에 P가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직선 DB는 이렇게 그을 수 있죠. 그럼 이 위에 P가 아무 때나 있을 때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이때 결국 PB 더하기 PD는 최소가 되겠지.
그 다음 또 마찬가지야. 그 다음 이제 PA 더하기 PC는요.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고, P가 여기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고, P가 여기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건데, 결국 제일 짧을 때는 뭘 때? 직선에 있을 때겠죠. AC 위에 P가 있을 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PA 더하기 PC는 PC가 최소일 때는 뭐 위에 있을 때? 선분 AC 위에 P가 있을 때. 그 말에 이렇게 선분이 있는데 P가 여기 있어도 최소, 여기 있어도 최소, 여기 있어도 최소,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최소인 거야. 그러면 결국 PD 더하기 PB랑 PA 더하기 PD가 모두 최소일 때는, 이게 모두 최소일 때는 결국 P가 뭐 위에도 있고, P가 직선 DB랑 직선 뭐 위에 있을 때, AC 위에 있을 때, 동시에 있을 때 제일 짧겠네. 그게 지금 무슨 점이니? 이 점이겠죠. 보여요? 이 점, 이 점. 이 아이의 교점. 이두 직선의 교점일 때, 이 점은 지금 직선 DB 위에도 있고, 직선 AC 위에도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직선 DB는, 자, 직선 DB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네. 됐어. 그 다음, 그래서 직선 DB의 방정식을 찾으면 Y는, 이건 할수 있잖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 다음, 직선 AC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네. 직선 AC의 방정식은 Y는 5분의 6X가 나와요. 그럼 이두 개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네. 11분의 45, 11분의 54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얘가 A를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냐. 어차피 A가 뭐야? 원점이니까, A가 원점이니까, 뭐, 얘는 A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지금 난 좌표평면에 나타냈지만, 사실은 동쪽으로 11분의 45km, 그다음 북쪽으로 11분의 5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가 됩니다.